한강 작가의 문학상 수상 소식은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일이라며 작가와 작품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AP와 로이터통신은 한강 작가의 수상은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했습니다. 앞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BTS와 블랙핑크 등 K-POP 그룹도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등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CNN은 한강이 18번째 여성 수상자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의 수상자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일면 머리 기사에서 지난해 작별하지 않는다의 프랑스어판이 메디치 외국어 문학상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그가 가부장제와 폭력, 슬픔, 그리고 인간애 등의 주제를 탐구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In her oeuvre, Han Kang, as expressed in the Academy citation,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in each of her works,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이웃나라 일본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NHK는 한강이 많은 작품이 번역돼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은 작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진 K-문학 중에서도 한강은 보편성과 문학성에서 선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형 서점엔 한강 특설 코너도 등장했습니다. 今年の夏は 한강さんの 故郷である 칸주にも ちょっと訪問する 機会があって まあ作品に出てくるような場所を訪れるようなこともできたので、そういうこともあったのでですね、この受賞は大変嬉しく思います。 중국에서도 한강은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중국 유력 후보 찬쉐가 탈락한 데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노벨상의 가치를 잃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OBS 뉴스 이윤택입니다.